100% 된 청량기동 EM 0대5 ABS 로봇파워 배틀로봇 주권 2연승 청량기동 EM 지금부터는 배틀로봇 경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변함없이 경기장 내 심판을 소개해드려야죠. 네. 공정한 심판은 내게 맡겨라. 천하무적 카오스 로봇 꿀장군을 소개합니다. 역시 오늘도 멋있어요. 사고뭉치 배틀 로봇들은 모두 내게 맡겨라. 이름 꿀장군, 무게 180kg, 가로 1150mm, 세로 1815mm, 높이 545mm, 주무기 6월 수평 회장 리스크. 엄격하고 냉철한 절대적인 카리스마, 로봇 파워의 수호신 꿀장군. 배틀로봇제 1라운드 1점 블로컴 나이데 카니지. 블로컴 나이는 수평 회전 블레이드로서 상대방을 공격하며 바퀴를 사선으로 제작하여 방향전환이 용이하여 상대방의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번 트라이앵글과 경기에서 고무벨트가 끊어져서 아쉽게도 패배를 하였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수리를 하여 좀 더 멋진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블로컴 나인이 이길 겁니다. 저희 카니지는 회전 블레이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평 회전 블레이드형 로봇입니다. 지난 배틀지향전에서 트라이앵글과의 경기에서 벨트가 끊어져 졌는데요. 이번에는 벨트와 컨트롤러를 교체하여 더 멋진 경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0번치 카니지가 간다! 등록금 9과 카니지가 맞붙었습니다. 네, 등록금 9은요. 3전 2승 1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고요. 수평 회전 블레이드형 로봇으로요. 정말 달라진 등록금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유성 선수의 눈물의 로봇들. 네. 정말 한도 끝도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그렇죠. 로봇인데 네. 하드보드지로 만든 종이로 만든 로봇이 있었었어요. 네. 정말 하지만 이런 지금 등록금 라인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발전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등록금 라인 그 어떤 로봇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등록금 라인의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에 맞서는 카니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카니지는 5전 4승 1패로요. 인천 기계공구 메카동아리 소속이죠. 60대 배틀제왕에 한번 올라본 바가 있어요. 게다가 승률이 80%라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이들의 전적을 경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틀 제왕의 자리를 누구보다도 탐내고 있을 두 로봇인데요. 네. 자, 두 공격형 블레이드 연간의 대결 시작합니다. 두 블레이드가 자! 자, 카니지가 블레이드 간의 대결에 자신이 있는 모양입니다. 블레이드가 등록금 라인에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고요. 카니지는 강철형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파워에서는 카니지가 더 강력하죠. 지금 말이죠. 불꽃 튀는 대결이 이런 대결이에요. 그렇죠. 진짜 불꽃이 튀잖아요.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의 블레이드가 지칠까봐 역시 카니지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카니지는 불거저입니다. 카니지는 정말로 저 정렬의 색깔만큼이요. 경기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정렬적이에요. 자, 지금 카니지에서 연기가 피어나요. 모트에서 네! 불꽃을 제가 봤는데요.
조심해서 빼라. 블레이드와 블레이드의 대결이었는데요. 등록금 라인의 공격이 강하다 보니까 내부에 버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부를 전부 갈아서 더 강한 카니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니지 파이팅! 배틀 로봇지 1라운드 2점 꼬마 대 짱가투. 저희 짱가투는 상대방을 파고드는 빗면 걸기형 로봇입니다. 개선된 점으로는 과감하게 리프트를 없애고 앞에 바퀴를 다름으로써 구동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저희 짱가투가 항상 3라운드에서 떨어졌지만 이번엔 그 징크스를 깨고 배틀 재앙에 도전하겠습니다. 돌아온 빗면의 제왕 짱가투 기대해주세요. 꼬마는 빗면 걸기용 로봇으로서 상대방 로봇을 파고들어 공격하는 로봇입니다. 특징으로는 뒤집어져도 구동 가능한 로봇입니다. 지난번 경기 때 1라운드에서 탈락하여 아쉬웠는데요. 이번 경기 때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처럼 자신있게 꼬마가 간다! 지금부터는 배틀로봇 1라운드 2조 경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2조에는 꼬마팀과 짱가투팀이 대결합니다. 자, 꼬마와 짱가투 두 네. 수비형 간의 대결인데요. 경기 시작합니다. 꼬마 앞으로 재빨리 나갔어요. 자, 짱가가 꼬마를 좀 밀어붙이는데 자, 골장군! 네, 두 로봇의 지상구가 모두 났기 때문에 잘 타고 들어야 돼요. 자, 짱가투가 지금 규효 득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골장구를 잘 활용을 했거든요. 자, 그러나 꼬마 역시 만만치 않죠. 그 로봇이 누가 먼저 걸고 들어가느냐, 그게 정말 빗면이 걸기형끼리에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수비형 걸기형 로봇 간의 대결은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기회가 대역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제대로 걸기만 해서 끌고 가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다시 짱가투가 기회를 잡죠. 아, 놓쳤습니다. 아, 역시 꼬마와 짱가투 두 로봇 다 조종술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팀이에요. 그죠, 두 로봇 모두 다 그 노련미. 경기 운영이 상당히 돋보이고 네. 꿀장군과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짱가투예요. 그렇죠. 뭔가 꼬마를 꿀장군에게 새로운 프렌드로 만들어주려는 계획인지 계속 그쪽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잘 보였어요. 다시 또 꿀장군. 세 번째 맞본. 네. 자, 오늘 세 번이나 소개시켜줍니다. 꿀장군을. 오늘 꼬마와 꿀장군 아주 친해지겠어요. 자, 꿀장군의 오늘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짱가투인데요. 자, 지금 걸어내나요? 최근 경기 중에서 꿀장군이 가장 많이 출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꿀장군 이름 까칠하네요. 네. 완전히 넘었어요. 자, 이건 함정을 향할 수 있는 기회죠. 네, 그대로 함정. 자, 10초 카운트죠. 자, 경기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5, 4, 3, 2, 1. 자, 경기 끝납니다. 배틀 로봇지 2라운드 등록금 9대 짱가 2. 지금부터는 배틀로봇 2라운드 경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 승리한 등록금 9과요 짱가투가 대결해서 승리한 팀이 제61대 배틀지향인 트라이앵글과 대결하게 됩니다. 네, 자, 2라운드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여러분들께 행운을 드리는 그렇죠.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행운을 잡아라 시청자 퀴즈! 시청자 퀴즈입니다. 로봇파워에서는 로봇파워 꿈나무들을 위한 재밌는 미션 도전을 매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주니어 로봇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1번 초등학생. 2번 대학생. 네. 정말 보기가 자꾸 이렇게 나와서 항상 쑥스럽습니다.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로봇파워 블로그에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라운드 경기를 시작해봐야겠죠? 등록금 9입니다. 4전 3승 1패로요. 수평회전 블레이드형 로봇이죠. 등록금 9은 그동안의 등록금 시리즈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거기다가 정규승 선수의 노련해진 조종술까지 한몫을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이번에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사는 짱가입니다. 짱가는 10전 6승 4패로요. 장지호, 이용한 파일럿이 조정을 합니다. 자, 오늘 만나게 될 로봇은 짱가2인데 네. 블레이드형 로봇은 이렇게 잡는 거야 라는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짱가1이었었거든요. 게다가 장지호 선수가 네. 블레이드형을 잡는 데는 귀신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 파일럿이거든요. 요번 경기만 잡아내면 꿈에 그리던 배틀 제왕전으로 갈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짱가2가 무섭게 잘 가고 있고요. 자, 짱가2는 블레이드형을 상대로 절대 물러서질 않거든요. 대려 블레이드형과 가속을 할 시간을 안 주는 짱가2예요. 하지만 딩노금 나인의 그 기세조차도 무시하지 못합니다.